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3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필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의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있는 그곳에 주님은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큰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이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꼭 다시 모이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든가.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입니다. 아, 주님은 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한 것은 고생만 했지, 어려움만 겪었지,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때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해야 되느냐,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그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것은 더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큰 환란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의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큰 환란이 핍박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결혼이 좋으냐 독신이 좋으냐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냐 독신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큰 환란이 임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직 마음을 주님께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여러분, 여러분 중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는 이 구절이 마음에 특별히 와닿지 않는 분 또는 비웃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때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여전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니 이 말씀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죽게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심판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심판을 뒤로 미루시는 거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구원받기를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뒤로 미루고 계신 거죠. 그러면 언제 끝이 오는 겁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가 분명히 갈라질 때입니다. 구원 못 받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죄인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했는데 그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게 끝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시든, 2000년 뒤에 주님이 오시든, 그게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상 역사는 끝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다면, 그날이 내일이든, 2000년 뒤에 오는 일이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제부터 바로 살고, 2000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엉망으로 살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져야 한다는 것. 후회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지금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금 온이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지금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경건한 삶을 유지해서 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큰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게 될 때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예방 주사를 놓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새겨 들을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험과 또 핍박이나 환난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뜨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에 이렇게 고난합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슬픈 사람은 우는 사람은 더 이상 울지 않 슬픈 일이 없는 것처럼 기쁜 사람은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것처럼 무엇을 사, 물건을 산 사람은 마치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음껏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사도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31절 하반절에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마음의 소원도, 감정도 다 바뀌게 됩니다. 죽음이 눈앞에 오고 나면 모든 게다 달리 보이는 거죠.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중요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오면 그 슬프고 기쁜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뭘 사고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권세를 잡는 것다 중요하지요. 마지막 날이 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되고 많은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이 무언지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는 관심도 가지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도 않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오면, 진짜 영원한 것, 그때만 진짜 중요하게 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중요하고, 내 육신보다도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확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 가서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사실은 너무나 후회스럽고 비통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눈이 뜨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환란 날에 염려 없이 살게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3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결혼한 사람은 핍박의 때가 오면 배우자 신경 써야 되고 자녀들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 마음이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독신자는 그런 환란과 핍박의 때가 왔을 때. 그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주님의 일에만 마음을 쓸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혼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결혼은 염려만 많다. 결혼은 귀찮은 일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독신으로 살면 마음이 편안하다. 독신으로 살면 걱정할 게 없다. 독신으로 살면 마음대로 살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독신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정말 자기 중심 개인주의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 행복을 주는 것 아니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행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결혼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독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결혼이냐 독신이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란이 닥칠지라도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이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품위있게 살고 마음의 헛갈림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수 있다면 결혼도 유익한 것이고 독신도 유익한 것입니다. 데이빗 베너가쓴 거룩한 사귐의 눈뜨라라는 책에 보니까 그 저자가 어느 모임에서 크리스찬 부부의 삶에 대하여 강연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부부는 함께 살면서 영적으로도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하고 또한 영적인 동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강연을 듣고 어느 여성도 한 분이 대단히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기에 영적인 우정을 다 갖추라니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부부 생활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 영적인 동지까지 되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희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로 살기 때문에 신앙 생활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것을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결혼해서 부부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위하여 더 일을 잘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 자신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남편이 되어 보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모르고 지났을 일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저 자신이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만큼 믿음이 있는 것도,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제 아내가 옆에서 저를 잘 도와주었기 때문, 결혼해서 서로 유익함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독신이었던 캐톨릭 사제였습니다. 근데 그가 종교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결혼했던 것에 대한 여러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루터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종교교육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일례 중에 하나가 한번은 마틴 루터가 종교계에게 여러 어려운 일이 겹치면서 크게 낙심하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리고 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죽은 사람도 없는데 왜 갑자기 상복을 입고 그렇게 곡을 하며 우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 미쳤소? 도대체 누가 죽었다고 이렇게 곡을 하고 있는 거요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이 된다면 그래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수 있다면, 그렇다면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결혼은 결혼대로 유익하고, 독신으로 사는 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유명한 가스펠 가수였던 레나 마리아. 그는 태어날 때두 팔이 없던 장애인이었고, 한쪽 다리도 그저 살덩어리 하나가 붙어 있을 정도 온전한 다리 형태를 가진 것은 한쪽 다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그 태어난 아기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의사가 3일 동안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산모가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나는 내 약한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보여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도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이 연약한 육신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들려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 부인 은할수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한 농군 학교를 세웠던 고 김영기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탄생은 또 하는데 어째서 중생도 영생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부터 한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중생하고 그 사람이 영생하게 되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없다고 하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요. 선교사 출신인 어느 목사님이 그 파송교회에서 한국에 개척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교회에서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주지를 못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을 고생을 하다가 교회 설립을 앞두고 보금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보금학교 자매 간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자매 간사가 전화로 질문을 하더래요. 선교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지요? 그 질문에 자기가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셨어요. 자기가 선교사로 있을 때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3개월 동안 집도 없고, 그리고 애들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짐도 풀지 못해서 트렁크 끌고 다니고, 교회는 섬길 교회는 없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합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주이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충분합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을 해야 되냐,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 점만 분명하다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결혼과 독신의 문제는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영적인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는 지금,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영적인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는 살았는지, 다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온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음란의 문제로 요즘 사회적으로 큰 지금 무리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성적인 욕망이 너무 강해서, 음란물이 너무 도처에 많아서, 음란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있다면, 배우자가 있다면,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그가 음란물을 보겠습니까? 음란물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음란물을 본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눈이 뜨인다면 아마 음란물을 돈을 주고 보라고 해도 안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것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이 뜨이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가정의 회복. 우리의 일터의 회복,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주님 저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다시 모일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대자로 우리의 삶의 모든 평편이 다 모든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소서. 성경과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그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충만하심 부어주소서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 받아주소서 오주 예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감나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응이 이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 있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지금도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자리를 구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믿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임하소서. 우리의 영을 주님 이끄셔서 우리가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과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임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이 절기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가정의 회복, 가족들 사이에서의 영적인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초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는 또 고통을 당하는 이 땅을 주님 고쳐주소서. 세계 열방 각 나라를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살았던 환경의 문제들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살았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게 살았던 모든 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온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감염자들이 속히 치료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말할 수 없이 더 비참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돕게 하소서, 어디를 도와야 될지를 알게 하소서. 교회, 교회들마다 하나님 어렵지만 특교. 문을 닫아야 될 정도까지 가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 더욱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도 주께서 이와 같은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간절히 모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세별주를 드리고 감사헌금과 지어지는 교육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구별해 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소서, 심령에 충만한 은혜, 병든 몸에 고침을 주시고, 가정에 회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에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돕고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나라의 여러 곳곳에 어려운 형편들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저 북한의 주민들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남북의 진정한 평화 대화로 돌아오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 최충결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키시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뿐만 아니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비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그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